고기를 잡는 게 되죠?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써멀 같은 것도 여기 이게 써멀 그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 굳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굳어버리면 온도가 잘 안 식혀져요. 네네. 쉽게 말해서 이런 게 이제 CPU 온도가 잘 식어줘야 되는데 써멀 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잘 못 식혀서 컴퓨터가 꺼지는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는 써멀 그리스나 이런 걸로 다시 바르면 괜찮을 수 있고. 아, 쓰리구나. 이게 사양은 뭐 그렇게 굉장히 좋은 놈은 아니라서 아마 고생 게임하신다면 CPU하고 이런 걸 바꾸셔야 될 거예요. CPU랑 4690이나 4590 이런 거 넣고 1050 Ti 정도 넣으시고 SSD로 바꾸시면 좀 더 좋은 컴퓨터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많이 별로면 새로 사기 낫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멀쩡하니까 새로 사기가 또 그렇게 해서 새로 사는 게 낫죠. 근데 실제로 그거 새로 사는 거에 한 반 가격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반도 안 들죠? 요즘 비싸죠? 컴퓨터 많이 비싸죠? 지금 요즘에는 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사기에는 조금 전 잘 모르는데 저 형이 얘기하는 게 뭐지? 뭐 그래픽 카드가 많이 올라오고 뭐 아 지금은 좀 많이 그래픽 카드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픽 카드는 많이 떨어졌고 지금 CPU가 이제 새거가 CPU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지금은 컴퓨터 사기는 조금 그렇죠? 인텔 제품이나 이런 거 사면 괜찮아요. 나 비싼데 AMD를 사야 돼요. 요즘 AMD가 옛날처럼 막 게임을 이제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럼 그냥 쓰세요. 게임 하시면은 CPU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는 이제 그래픽 카드만 바꾸셔도 어느 정도 성능은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굳이 게임하는 거 아니시라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 컴퓨터가 느리고 답답하면 SSD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만 다셔가지고 하시면 상당히 막 만족감이 높아지니까 빨리 부팅 속도나 그런 거 그렇죠. 부팅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로딩 속도나 이런 것도 많이 빨라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 컴퓨터에는 다 이제 SSD를 기본적으로 넣고 나와요. 사용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네. 네, 뭐 별로 안 쓰셨는데 하드가 거의 새 거예요. 아. 네, 이제 총 보시면 이제 파워는 여기 보시면 여기 파워가 이게 보시면 전원수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540번을 키신 거예요. 근데 사용 시간은 1910시간이면 실제로 사용한 건 두 달, 세 달. 네. 거의 집에 거의 안 쓰셨어요. 일할 땐 거의 노트북만 써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그 그래픽 카드 테스트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돌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컴퓨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 프로그램. 네. 만약에 파워가 문제 있건 그래픽 카드가 문제 있건 불량이면 네. 에러가 떠요. 네. 요거 저 한 2분만 돌릴게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쪽 불량이 맞는 것 같아요. 상태가 워낙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쓰셔가지고 네, 들어가세요. 네. 일단 파워하고 서사님도 이쪽 들어가세요. 파워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파워를 꼽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영상도 찍고 있어서 괜찮으실까요? 얼굴은 안 나오세요. 목소리만 들어가세요. 괜찮으세요? 네. 뭐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파워가? 그 메인보드를 갈았어요. 아, 진짜? 네, 갈았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아, 전원이 안 들어오냐? 네. 그리고 SDD 그거 SSD? 예. 네, 이거 사타 케이블이 망가져가지고. 어디가 망가졌어요? 그 지금 떼는 이쪽 들어가는 부위가 망가져가지고. 아, 사타 사타 케이블이. 예, 네, 망가져가지고. 아. 케이블, 콘 케이블로 하나 하시면 되고. 예. 네. 어? 근데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오신다. 예. 네. 아마 600짜리 있어야 되는데 600짜리 있으니까. 아, 그거는 와트들은 상관없어요. 네,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전원은 지금 보면은 예. 전원은 들어오죠. 그러니까 보드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 보드는 이상이 없고. 아마도 조립을 잘못했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잘 뽑히셨고요. 그게 아까 그 꼬금에서 긴가민가한 게 네. 예, 여기가 긴가민가 했어요.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200개가 파워 스위치거든요. 네. 어? 맞겠네? 맞겠는데? 파워 스위치 보는 것처럼 파워 스위치 이렇게 하셨는데? 어? 맞겠는데? 근데 왜 전원이 안 들어와? 파워 새 거 아니야? 새 거 같은데? 파워는 새 거 아니에요? 예. 쓰던 거 쓰는 거. 쓰던 거 쓰시는 예. 거예요? 예. 아, 전 꽂았네. 이거 보드는 아마 그 전에 있는 보드랑 똑같이 아마 꽂으신 것 같아요. 스위치나 이런 것도. 예. 근데 이 보드는 좀 틀려요. 보드 스위치 꽂는 게 보시면 여기 보면 조그맣게 파워 스위치라고 돼 있거든요. 예. 여기다 꽂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한번 세팅을 다시 해드릴게요. 네. 뭐?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럼 파워는 문제 없는 거죠? 그렇겠죠. 제가 켜보지는 아직 켜보지는 않았지만 네. 이게 보드가 조금 큰 보드라 이게 다른 보드랑 좀 꽂는 게 틀려요. 보통은 본인이 꽂으신 그 자리가 원래는 그 자리가 맞는데 이 보드는 틀려요. 다른 보드하고 틀리게 보시면 글씨가 조그맣게 다 써 있어요. 네. 그대로 꽂으시면 돼요. 지금 이게 꽂으시는 게 기존하고 본인이 하시던 거하고 제가 지금 하는 거하고 좀 틀리죠? 네. 네, 이게 지금 파워 하드 LED는 여기 밑에 여기 꽂아라 여기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조그맣게 영어로 써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꽂으면 되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이 두 개 우회가 파워 LED 마이너스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오른쪽이고 전원 한번 켜볼까요? 네. 그리고 이 컴퓨터에는 하드가 두 개, 세 개라고 하더라도 와트 수는 충분해요. 하지만 전혀 안 되네. 보드 누구한테 직접 사신 거예요? 네. 전혀 안 되거든요. 아우. 근데 보드는 왜 교체하신 거예요? 네? 아, 뭐가 안 돼서 교체하신 거죠? 아니요, 그냥 그 문제? 네. 그냥 바꾼 거예요. 아, 그냥 바꾸신 거예요? 네, 제가 바꾼 거예요. 기존 보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좀 업그레이드 한다고.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네. 그럼 CPU하고 이런 것도 다 빼셨겠네? 아니요, 그 메인보드하고 CPU하고 같이 사와요. 구입하실 때? 네. 근데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오지? 파워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파워도 우리 거 지금 이게 테스트용 파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걸로 하면 아마 파워도 불량이야. 파워가 뭐가 잘 안 들어와서 교체한 거 아니에요? 예? 파워가 이거 전원이 잘 안 들어와서 교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세요? 예,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근데 왜 갑자기 파워가 나갔지?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세팅 싹 해드릴게요. 사타 케이블 꽂아드리고 싹 해드리면 되겠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손님입니다. 네. 오늘도 손님 한 분, 오늘 명절인데 오늘 어제 쉬는데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왔습니다.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보드는 직접 가셨대요. 가셨는데 이거 해가지고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뭐 파워. 파워가 불량이네요. 파워가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네, 어서오세요. 뭐, 사장님 뭐 죄송한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거 작업만 해드리고 바닥에 내려주세요. 처음에 보드가 이제 기존에 쓰던 거랑 보드랑 틀리잖아요. 네. 드라이버를 다시 싹 다 잡아야 돼요. 잡아드릴게요. 드라이버 싹. 이게 화면이 크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거 그래픽 카드 있죠. 그것도 네. 드라이버 설치해서 돼 하셔야 돼요. 아, 예. 네. 네. 아, 이거 막 어디 갔다 오면 생각해 놓지 마. 왜 갑자기 오빠도 죽었어?